퇴진 요구를 받아오던 조선대 2기 이사회 이사 2명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오는 25일 교육부의 사학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이사회 구성을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던 조선대 2기 이사회 이사 2명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두 명이 사퇴한 데 이어 이사 두 명이 추가로 사퇴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9명의 이사 가운데 5명만 남게 됐습니다. 또 2기 이사회가 청산되어야만이 새로운 이사회로 출발되어져서 조선대학교 미래가 이제 밝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한 데 이어 이사 두 명이 사퇴하면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국민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온 학내 구성원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오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구경영진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공익형 이사제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학내 분규가 지속되던 상지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갈등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조선대 임시 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